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존 기경 274번 문제. 문제 제목은 패공, 해영, 양세. 102둘 차례고요. 패공이 어려움을 극복한 형세이다. 묘개가 있을 것 같다. 묘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백한테. 자, 이런 문제 참 현존 기경 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게 한 집밖에 없어요. 한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흑의 약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점을 이용하는 건 요거 하나 먹여치고, 근데 이거를 미리 교환해버리면 여기를 꽉 이어서 재미없죠. 요거는 여러분, 이쪽 귀에 배치 여하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할 건지, 일로 먹여칠 건지, 그쵸? 이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절대 더 이상 진행을 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의 맛을 노리는 수가, 요런 수가 있죠.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런 수들은 감각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끊어놓고, 여기 하나 밀고 나가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웬만한 기력이 있으시면 읽어요. 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급소가 어디냐면은, 이런 거를 미리 다 해놓고 이제 단수를 치고 그러면 특별한 수가 없어요. 이때 여기를 껴붙여도 단수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순의 묘미가, 바둑의 그 수순의 묘라는 게 여기서 있어요. 이런 거 교환을 하지 말고 먼저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자, 이때 이제 흑은, 뭐 이쪽을 살리거나 그러는 수는 어떤 수가 있죠? 이거 단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놓는단 말입니다. 이거 잡아야죠. 그때 단수 치면 이제 여기를 못 놓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 붙였을 때 흑은 뭐 당연히 단수 치겠죠. 이게 정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때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어떤 수가 이제 보이시죠? 요돌하고 요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충의 수를 만들어서 먹여치기 수가 기가 막힙니다. 자, 따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세요. 여기 가만히 이으니까, 하나, 둘, 세 번을 놔야 돼요. 네 번. 이 귀, 요 약점이. 그러니까, 여기 놓고, 그 다음에, 딱 했죠. 세 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를 놨을 때 먹여치면 딸때 가만히 뻗으면 죽었습니다. 이네 점이. 이걸 살릴 수가 없죠. 단수라. 놓으면, 요돌들이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잡히는 수로 자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은 수순의 묘라는 게,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여기 하나 끊어놓는 거. 뭐, 당연히 이거는 기본 선수. 요거 하나 먹여쳐놓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나가는 거. 놓으면 요 껴붙이는 거. 이때 다른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놓으면은, 여기를 놓으면 단수를 치잖아요, 이거. 이거 안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뻗으면 흑이 이거 잡아야 되는데 단수가 되니까 여기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은 단수 쳐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를 먹여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걸 먹여쳐 놓으면 이게 다 자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뻗으니까 꼼짝 없습니다. 이거 따먹어야 돼요. 단수. 여기 놔야 돼요. 이것도 이걸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먹어. 안 따먹어도 되네. 다른 데 둬도. 맛보기라. 그쵸? 흑은 뭐 지금 여기도 놔야 되고 여기도 놔야 되니까 그때 나는 따먹으면 되니까 절묘한 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귀에서 요렇게 요런 멋쟁이 수 같은 거 한번 이제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은 이제 수읽기 힘이 이제 다양해져요. 딱 이런 데서도 느낌적으로 아 그런 수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74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75번 문제로 찾아뵙고요.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